저는 롯데마트에서 가공식품 MD로 일을 했었고, 나의 연봉은 4,200만 원 정도 됐어요. 대기업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꽃을 보내주잖아요, 집으로. 그쵸. 저는 부모님 직장을 주소로 해놨더니 직장으로 그 꽃이 간 거예요. 대기업 입사 아, 부모님 축하한다고. 어깨뽕 네. 올라가셨네. 저희 회사가 이제 잠실에 있었는데 딱그 출근할 때 잠실 그 멋있는 건물로 커리어 우먼 네. 느낌으로, 그쵸? 사원증 찍고 딱 들어가는데 약간 뽕이 되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오면은 월드타워 눈앞에 있고 석촌호수. 아, 내가 진짜 직장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MD가 뭐든지 다 한다의 약자라고 하는데 네. 진짜 일을 너무 많은 일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입이었는데도 되게 상품 기획부터 그다음에 출시까지 제가 PB 상품 제작을 담당했었거든요. 매뉴얼이 일절 없고 신입인데 제가 대표님 보고까지 직접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약간 보호해줄 선배가 없으니까 사실 얼마 전에 그 회사 이제 선배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 되게 막 미안했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다니기 전부터 친구들이랑 마케팅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했는데 합쳐가지고 이제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취업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지 않나요? 회사는 한번 다녀봐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취업을 이제 했고, 취하던 친구들도 다 취업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페이지를 좀다 같이 부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마케팅 대행사 같이 광고도 수주해서 받고, 뭐 컨텐츠 제작 대행, 페이지 운영 대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좀 업무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퇴근한 다음에 가능한가요, 그게? 아, 그때 회사가 잠실이고 상암동 쪽에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도 되게 멀고 퇴근을 평균적으로 이제 9시, 10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 부업을 좀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부업으로 했을 때 그때 매출이 2천, 3천 정도 나오고 한 있는, 달에. 네, 꽤 규모가 있었는데 버리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회사는 힘들고 부업에서는 돈이 나오고 하니까 좀 그때부터 퇴사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아무래도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통업계가 전통적으로 군대 문화가 있거든요. 조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되게 빡셌어요. 이제 팀장님이 보통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시는데 출근 전까지 전날 매출 속보를 뽑아서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매출 속보 뽑는 데한 30분 몇 걸리거든요. 시까지 출근이었어요, 원래? 출근은 9시까지인데 실제로는 7시 반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나중엔 상암동에서 이제 잠실로 이사를 하고, 그래서 7시 반에 출근하면은 매출 속보 막 뽑아요. 그런 것도 막내가 하잖아요, 네. 보통. 그쵸? 매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나오면은 2층에 가서 이제 아침을 타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선배들 거 아침 타와서 이제 책상에 세팅해드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화가 되게 많으셔서. 팀장님들은 좀 화가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좀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었어요. 찾으실 때, 지민MD! 지민MD! 막 이렇게 막 찾으시는데, 어느 날 문득 팀장님께서 그렇게 딱 부르는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막 계속 막 이제 정수리랑 여기 볼에서 열이 나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병이 그럼 나가지고. 피부도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진짜 열이 나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정수리 이렇게 손에 대보면 여기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아, 진짜 열이 여기서 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보니까 약간 공황장애도 이제 오고 해서 너무 힘들던 와중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니까 제가 이때 병에 좀 걸렸었어요. 장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우심염이라고 신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을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 30이 되기 전에 한번 퇴사를 해서 좀내살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퇴원하고 선배들한테, 아, 퇴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달 뒤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밖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일단은 너무 힘들고 당장 그만두고 싶으니까 일단 뛰쳐나온 거거든요. 인사팀에서도 면담 오고, 막, 맞아요. 팀 예. 옮겨줄까 막 이러잖아요. 네. 막 상무님도 막 면담하고 막그 과정이 있는데 계속 이제 여쭤보시더라고, 뭐할 거냐고. 거기서 대답을 약간 얼버무리면은, 봐라, 나가서 잡혀라. 할거 없다. 계속 다녀라 하기 때문에 그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약간 세뇌를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때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도 5년 전인데 그때도 유튜브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 수익 인증글을 보면은 조회수 얼마에 이제 돈이 얼마가 나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유튜브로 벌 수 있다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서 아 이번엔 내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퇴사하고 바로 이제 영상 편집 독학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배워서 좀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반사런이라 해도 되나요? 근데 그때는 업무도 진짜 너무 많아서 업무 자체의 버거움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런 팀장님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계 자체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거 아, 저희가 마트에 대한 전망 네, 오프라인 유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마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거에 대한 뭔가 미래의 개선 의지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뭔가 하나 특별한 엄청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누적된 거죠 네, 모든 신호가 이제 그냥 나가고 싶다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되니까 사실은 좀 그 상황에서 일단 도망을 쳤었어요. 엄청 의외예요 진짜 저는 지금도 제가 만약 5년 전에 저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다면은 절대 퇴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안 들었을 것 같고 옆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도망치듯이 퇴사를 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퇴사하지 말고 어떻게라도 다녀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너무 아쉬운 게 그 업무를 계속하면은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그런 탑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거를 그냥 그 기회를 다 버린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힘들다 그냥 뭔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만둬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 조금만 더 버티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나도 이제 내가 좀 기획한 상품도 출시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 도망친 것도 너무 아쉽고 또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나 네, 그다음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 또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몇십 년 동안 갖춰왔기 때문에 대기업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더 배울 기회를 좀 많이 놓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던 게 있어서 이제 건물이었는데 이 물건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월세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매달 나오는 게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그 돈도 있고 원래 하던 부업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집중을 하면은 내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